오늘도 나가냐? 예. 어딜 그렇게 매일 나가냐? 뭐, 취직 자리 알아보러요. 아, 왜요? 날 아주 바보 취급하는구나. 어? 이 엄마를 아주 바보 취급해. 자, 이거 저 즐겁게 밥 먹읍시다. 그래야 소화가 잘 되지요. 아, 예, 저 취재하러 다녀요. 취재? 네. 뭘? 하, 참 정말. 여보, 취재하러 다닌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. 뭘 그렇게 꼬치꼬치 알고 싶어서 그래. 아니,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. 아니, 얘가 무슨 기자예요? 어? 아니, 뭘 취재해? 아니, 저 말씀드릴게요. 아유, 아버지, 어머니 싸우시겠네요. 소설 쓰려고요. 저 추리소설이요. 그래서 요즘 소재 찾으러 다니는 중입니다. 가자. 네가, 아니 네가 무슨 소설을 써? 어? 아니 왜 못 써? 아니 옛날에 백일장에도 나가지 않았어? 그리고 언제 그거 보니까 그 소설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책을 내가지고 히트를 치더구만. 자기 아버지 얘기 써가지고. 예, 맞습니다. 아니 저 뭐 정통한 문학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꼭 한번 그 써보고 싶었던 거. 그냥 그거 쓰고 싶을 뿐입니다. 해봐. 어? 이거 하고 싶은 일은 말아 젊었을 때 해보는 게 좋아. 아유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아빠. 어, 왜? 아빠가 책 써서 히트 치면 돈 많이 벌죠? 아, 그럼. 응? 너 왜 날 보냐? 어? 아니, 할머니가 뭐라 그럴게? 우리 아빠 돈 많이 벌 거니까 할머니 화내지 마시라고요. 여보세요? 어, 오빠인데 좀 나올 수 있니? 어디로? 언제? 알았어. 어, 아니 괜찮아. 오늘부터 집안일 도와주실 분도 올 거고. 아니 괜찮아. 어, 그래. 이따 봐. 이따가 외출 좀 해도 돼요? 해.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잖아. 누구 좀 만날 건데? 만나고 와. 누구냐고 안 물어요? 너까지 일일이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행동에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. 피곤해. 오빠 만날 거예요. 형님, 유학 갔을 때 학교 선배였어. 나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실 거야. 왜요? 오빠한테 물어봐. 진국 씨가 해주면 안 돼요? 난 누구한테 변명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오빠한테 물어보라고.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선배였던 건 확실하니까. 외출해요? 아니, 그냥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. 그럼 진수 도련님하고... 진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. 내가 하려던 말은 정작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밖으로 놔두면서 애꿎은 너한테 떠맡기려는 그게 싫어서야. 알았어요. 저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최 박사님 만나서 진수 문제 좀 의논하고 그러고 올게요. 그래서 난 간만에 양사에 얼굴이나 보라네. 양 사장님, 저기 뭐야, 진국이 결혼식 때 초대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죠? 뭐 대단한 며느리를 보기에 그렇게 쟤라고 놀리지. 얼마. 어디 가니? 예, 잠깐. 아줌마 오자마자 외출부터 하니? 죄송합니다. 하긴 아줌마 없을 때도 일부러 집안일 손 놓고 외출했으니 뭐 할 말은 없다만 아줌마가 있더라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일할 거 일러줘야 하는 걸로 안다. 아버님, 어머님 다녀오세요.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지금 갈 거예요. 갔다 오세요. 형님께 안부 전해드려. 진수야. 형수님 외출했다.
나 집에 없다고. 그러니까 혼자 놀아. 하시던데 도로 들어오셨어요? 아까 발코니에서 보니까 두 분이 함께 나가시던데요. 그러니까 둘이서 나가나 안 나가나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자마자 올커니 하고 애비방 뒤지고 있냐. 간만에 공이나 칠까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어왔더니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너 어머니 말이 맞다. 어디가 불편하세요? 애비가 그렇게 걱정되냐? 애비가 그렇게 걱정되면 너 어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. 장 박사님 부를까요? 아, 싫다는 소리 말고 나가. 아,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전 아버지만 행복하시다면 됐어요. 아, 이놈아, 고양이 지 생각하는 소리 허들 말고 나가라. 이? 갑자기 다른 사람 같다?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그러나 봐? 고마워. 참, 옷 입어봤어? 응. 잘 맞아? 응. 어, 지웅이 것도. 고마워. 고맙게. 아, 저 아이스 커피로 주세요. 같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여자 사는 데 알아봤어? 고시원에 사나 봐. 고시원에서 살아? 어, 그런 것 같아. 이 근처야. 뭐 하는 여자 같아? 그건 잘 모르겠어. 무슨 파티장에 가더라고. 파티장? 어. 호텔 파티 숙상이었는데 무슨 통역 같기도 하고. 통역? 어. 그 외국 사람도 몇몇 함께한 파티였거든. 근데 누구 애인인지 애인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어떤 남자의 파트너였어. 어떤 남자? 까지 잘 모르겠어. 아무튼 파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만 나누고 바로 고시원으로 들어갔어. 뭐 그리고 나서 밤늦게 다시 나오진 않대. 그럼 아직 신상명세 같은 건 모르겠네? 아직은 몰라. 아 근데 왜 그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하고 연관됐을까?